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요, 제가 진심으로 뵙고 싶은 분이 있어서 진심으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제가 이분을 뵌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야말로 진심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믿고 듣는 목소리 가수 별씨를 스페셜 초대석에서 만나봅니다. 자, 반갑습니다. 별씨 함성소리 뭔가. 저 함성소리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수 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네. 한 달 좀 더 됐나? 그쯤에 네네네. 예, 우연히 여기 스튜디오 지나가다가 네, 맞아요. 갑자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배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봤더니 이제 다른 라디오 아마 그때 하시고 네네 맞아요. 예. 앨범 나와서 네.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지나다가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네, 제가 그때 초대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원래는 잘 그런 부터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DJ가 되고 나니까 해야 돼요. 예, 정말 저도 보는 사람마다 저도 20년 예. 만에 정말 이제서야 이제 예, 예. 그 낯가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더라. 네, 이제 일할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아, 이제야 깨달아서 저도 예, 아직도 싶습니다. 저도 낯가림이 되게 심해가지고 근데 별 씨도 낯가림 좀 원래 엄청 아이, 약간. 예, 아예 아, 원래는 심했는데 요즘에 제가 아니다 저 낯가림 심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줌마가 다 돼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원래 좀 그래도 좀 밖에서 보면 사람들하고 밖에 잘 얘기하는 그럼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죠. 이제. 나도 그날 카메라 돌 때 빼고는 그렇게가 전혀 안 돼. 아 정말 근데 저는 약간 샤이한 네. 면이 있는 네. 거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네. 항상 뵐 때마다 너무 밝게 이제 막 인사해주시고 당연히 인사야 뭐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네. 인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정도는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설마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설마 네. 그 정도 아닌데 자 아유 또 우리 김현미 칠칠이가 우리 언니 너무 예뻐요. 아 하고서. 감사해요 현미씨. 예 아는 분인 거죠? 아니요. 네. 또 최수진 칠칠이가 와 저번엔 하하 오빠 오늘은 별 언니 하트 하트 반가워요 네, 라고 수진님 감사합니다.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와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뭐 도와준다 이런 표현은 품앗이 예, 하지 예. 않는 걸로 해요. 예. 아니 뭐 서로 품앗이 같은 느낌이죠. 아, 그래서 저는 예. 제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온 적이 없는데 아, 계속 아까 밖에서 둘이 이게 PD님께서도 아니 사실은 뭐 이렇게 진짜 지나가다가 딱 마주쳐가지고 한번 나와주셨는데 진짜 흔쾌히 나와주셨어요. 아니 저를 불러주신 거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거구나. 아 진짜로. 역시 오래가는 사람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 아니 정말요. 감사하죠. 제가 네. 감사하죠. 우리 또 네. 신혜진 주철이가 아유 이렇게 귀한 분이 별 언니 반가워요.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라고. 아유 감사해요. 진짜. 목소리도 이제 관리를 제 평상시에 많이 하죠 잘.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전혀 하지 가수인데? 못하고 있고요. 아니. 네. 아이들 있잖아요 집에.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거 주말 지나고 기침인데. 나면. 예. 목이 갑니다. 아 주말 지나고 나면 노래를 할 때는 오히려 목이 안 쉬는데요. 이제 아이들과 이제 야! 밥 먹어 뭐해 뭐해 뭐 이런 거 아들 둘에 딸 한 명 그러니까. 네, 제가 그렇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애기가 셋이면은 뭐 무조건 네. 예. 일단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아니, 예. 목이 사실 나만 하질 않는데. 아 일단 활동할 때나 녹음할 때는 조금 아끼려고 네 이제 좀 아빠한테 많이 토스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잘합니까? 아 일단 잘한다 못한다로 얘기하기보다는 성심성의 있죠.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됐지 노력하는 뭐 노력하는 걸로 뭐 네. 됐죠 뭐. 자 이번에 나온 노래 지금 반응이 너무 좋은데 오랜만에 듣는 귀한 노래다 별씨 최고다 엄지척 해주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이거 근데 보통 가수분들이 생각보다 이거 노래 하나 내고 활동 주기가 짧아가지고 네. 지금 얼마나 이제 사실 네. 그러니까 저 예전에 활동할 때는 거의 뭐 후속곡 좀 잘 반응이 좋으면 이제 세 번째 곡까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정규를 내던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요즘은 이제 다 싱글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곡 가지고 이제 홍보하고 활동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뭔가 공식처럼
한 바퀴 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맞아요. 한 바퀴 네. 딱 저도 시청자일 때 봤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딱 뭐 네, 여기 나오시고. 앨범이 나오면 이제 음방 3, 4 예, 예, 순위 프로그램을 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라디오 이제 이렇게 돌고. 그렇지, 돌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예능 이제 좀 굳이 굳이 하는 것들. 하시는 분들은 예능도 하고. 네, 이렇게 네. 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네.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허물어진 저는. 시대고. 네, 언제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감사하죠. 아, 그냥 불러 나간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또 네. 막 부른다고 뭐 이렇게 막 다 갈 네.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 네, 그럼요, 그럼요. 시간이 제가 네. 이제 또 한정적이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가 나를 불러줬을 때는 저도 아주 진심으로 기뻤다. 아유.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 아유. 그러면 다음 주에 떠나오세요. 아, 이렇게 훅 들어오시네요. 예. 네네네. 이거는 농기고, 예. 자. 아니, 네, 언제든. 네. 아유, 정말요. 진짜 이제 그럼 오케이. 때되면 한 번씩 나오시면 되겠다. 네. 자, 그, 진심 요 노래가 작사, 작곡을 헨 씨라는 분이 해주셨던데,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시라고. 아, 네. 오. 이제 굉장히 요즘에 이제 여가수분들한테는 오. 굉장히 그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네. 본인도 이제 노래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싱송라죠. 네. 이제 뮤지션 분이세요. 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곡을 잘 쓰고 이제 남다른 감성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계속 뭔가 한번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네. 특히 이분의 발라드를 네. 제가 그 권진아 씨의 위로 이소라 씨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이런 곡들을 작업하신 분인데 그 곡을 들었을 때 아, 이런 곡을 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한번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네.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어떤 노래인데 그래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요게 별 씨를 모셨으니까 요 노래를 또 우리가 안 들어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아. 예, 제 신곡 그래서 진심 예. 라이브로 한번 먼저 들려드리고 얘기를 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별 씨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박수로, 그렇지 박수, 박수.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널 좋아해.
너와 내가 이별을 하며 우리가 나눴던 이 노래들과 마음들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순간들 박수!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 이게, 아니, 이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참 이게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겠어요. 이게 딱 보면 진짜 너무, 아니, 그, 아니, 이게 또 다른 얘기인데, 너무 라이브 티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약간, 원래 조금 뭐가 있어야 아, 돼. 너무, 티가 안 났나요? 너무 너무 아, 스무스해. 나도 저 난 솔직히 옆에 있잖아요. 근데 난 입을 봤어요 혹시 옆인데도 지금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아. 귀에다 꽂고 들으니까 나도. 아 정말요? 어 약간은 어, 원래 아 이게 좀 호흡이 좀 세게 들어가든가 우리도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사람들도 지금 어 네네. 강예빈 출처리가 요즘 조금 지치고 힘들어 울고 싶었는데 눈물 주르륵 너무 좋다 공짜로 듣기 그래서 일어나서 들었어요. 라고. 와, 감사해요. 아, 일어나서. 어 아, 이건 뭐예요? 이렇게까지 저도 어, 앉아서 듣는 건 뭐지? 네. 아 일어나서. 예빈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안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희 끝나고 라디오 끝나고 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를 통해서 저희가 어플을 깔고 아... 또7406 네. 출출이는 별님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퇴근길에 힘든 하루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또 확 딱 이런 문자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네요. 뉘엿뉘엿하게 지금 퇴근하는데 차 막히고 이런 분들도 지금 들으면서 아 좋다 네. 하면서 사실 이 노래하는 사람은 내 목소리로 내 노래로 누군가의 마음에 가서 닿았다는 이런 피드백을 사실 들었을 때 뭐 노래를 너무 잘해요. 뭐 이런 말도 물론 칭찬이지만 네. 어, 마음의 위로가 됐다. 아, 그 노래 너무 저거 해서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그 노래 들으면서 뭐 이런 순간을 견뎠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되게 보람이 돼요. 약간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식사를 밥맛이 없었는데 유민상 씨 덕분에 아, 그렇죠. 잃었던 식욕을 되찾았다. 잃었던 식욕이 돌아왔어요. 뭐 혼자 밥 잘 못 먹는데 유민상 씨 먹는 영상 틀어놔서 맞아요. 틀어놓고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네. 그렇죠. 잘 안 드시던 우리 어머니가 식사를 하십니다. 이런 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좋네요. 자 스페셜 초대에서 오늘은 신곡 진심을 발표한 가수 별씨 모시고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라이브 앞 준비 또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별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목격담 같은 거 있으면 문자번호 샵1035 짧은 걸로 수방 긴 감독은 무료인 고려라 보내주세요.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요 믿고 듣는 목소리 가수 별씨 모시고 스페셜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라이브 너무 끊었죠. 이따가 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또 그 사이에 문자가 또 많이 왔습니다. 7850 출출이가 퇴근길에 노래 듣다 보니까 닭이 될 뻔했어요. 소름이 쫙 돋아서 닭살이 돋아서 치킨 먹고 싶어졌어요. 책임져요! 라고. 닭이 될 뻔하셨는데 치킨이 먹고 싶다는 건 어떤. 아, 그러니까. 어떤, 예. 소름인지. 조심하세요. 그 본인 팔이에요. 아, 물지 마세요. 네. 네, 물지 마시고, 꽉 깨물지 마시고. 네, 또. 이재경 출출이가 오후에 컬투쇼 듣다가 유민상님이 DJ 한다는 걸 알게 돼서 궁금해서 왔는데요. 어머나 별씨가 오셔서 라이브를 해주시네요. 완전 귀호강 들어오길 잘했어요. 자주 들어올게요. 라고. 자주 오세요. 오늘 진짜 그런 흐름이 제대로다. 내가 또 오늘 또 우리 제 배고픈 라디오도 또 홍보도 할 겸 또 오래간만에 또 저희 그
집이었던 큰 집 아니 우리 나의 본가죠. 어. 컬투쇼에 가고 또 컬투쇼 다녀오셨군요. 네, 거기 가서 아. 또 홍보도 하고 또 퀴즈 풀어가지고 참 좋은 곳이에요. 상품 타오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듣고 사람들이 또 이제 저녁에 아. 여기 또 와주셨는데 또 하필 또 오늘 또 초대 가서 아유 날씨가 나오셔가지고 아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어, 제대로 되고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박민수 철철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님 오. 결혼 전부터 팬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네. 하하님 나오는 프로를 안 봐요. 아니 늘 응원합니다. 민수님 이렇게 감사하긴 한데 민수님 아. 너무 극단적인 팬심을 어. 하하님 나오는 프로도 봐주셔야죠. 두 분이 그럼 같이 나오는 박민수 출출이는 그럼 두 분이 같이 나오는 프로 어떻게 보나요? 한쪽 눈을 감고 보나요? 어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아, 이런 예, 네. 이런 마음 또 네. 오랜만에 또 이런 마음을 또 표현해 주시는 팬분을 만나서 저에게도 아직 남성 팬이 남아 있었구나. 에이 무슨 얘기예요? 아유, 네, 아유 그럼 당연히 당연하죠. 자, 또 송아은 출출이는 가사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별님의 노래로 들으면 너무 슬프고 공감돼요. 별님에게 빨려 들어갔어요. 저 좀 꺼내 주세요라고. 어. 아니 이게 보니까 그쵸. 약간 그 이별 노래잖아요. 어? 맞습니다. 네, 약간 그 진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보다도 소중한 사람 만나라. 이별 노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어. 일단 슬픈 노래고 발라드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가사를 쭉 훑어보면 이별을 네. 한 적은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사랑을 뭔가 연애를 했던 적도 없고 그냥 막 만약 내가 사랑을 하고 보내주는 거 아니야? 이제 네. 만약 내가 사랑 너랑 내가 네. 사랑하고 이별하는 것까지 이 여자는 상상으로 아. 네 떠올려 보는데 아, 하지도 않은 거였구나. 그러면 너무 슬프고 힘들 것 같아서 애초에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근데 이 마음조차도 이 여자에겐 정말 진심인 거죠. 그건 나도 그런 건데. 약간, 이거 유민상 씨 노래네요. 예, 약간 저도 혼자 이제 약간 벌써 이렇게 뭐 이렇게 저 보고 한 번만 이렇게 웃어주기만 해도 혼자 벌써 마냥 니랑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제가 별명이 너와 육개장까지 생각했었는데. 아 정말. 예. 너와 육개장까지 생각해서 이제. 아 금사빠시구나. 떠나는 저는 바로 거의 저 영종사제까지 생각하거든요. 정말요. 당신과 함께해서. 아 근데 실제로 재밌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금사빠세요? 그런 근데 경험이 진짜 많으신가요? 안으로만. 아. 네, 약간 또 표현을. 약간, 아니 원래 남자는 약간 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정말요. 저분 나 좋아하나? 그렇다면까지 가는 거. 저는 예. 진짜 안 금사빠여서 금사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정말 도무지. 저는 그래서 아, 이렇다고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 아니지. 근데 저는 고백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막 그러면 큰일 나요. 다 고백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 중에 한 번은 경찰서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얻어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성격이 또 아니잖아. 아이인데. 아유 근데 하셔야 돼요. 이제는 늦었어요. 오빠. 어 그러면 저와 육개장까지 한번 어떻게 하시죠? 그럼 가셔야 돼요. 이제 좀 웃어주시는 분 계시면. 육개장 불러. 근데 그렇게 장난처럼 네. 이렇게 다가가셨다가도 그걸 이제 곱씹어보면서. 잠깐만 나 기억났어.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네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라디오에서 그 허정수 대신 제가 DJ 대탈 때 그때 오셨을 때도 네. 우리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소개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제가 그때도 응원을 많이 했죠. 아니 잠깐만 응원이 아니고 잠깐 선생님 빠져나가지 마시고 선생님 자 소개요. 네.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좋은 친구 있으면 빠른 컨설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런 말을 했군요. 스무스하게 입고 있었는데 맞아요. 예 없어 그 후로 깨지났는데 아무 뭐 없나요? 그 얘기를 예. 네 진지하게 다시 한번 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나오면 네. 대충 떠오르는 사람 정도 있으면서 그럼 진짜 한번 뭐 아 근데 또 다짜고짜 소개할 수는 없고 또 예. 왜냐면 이제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몇 명 지나가고 있어요. 오 다행이에요. 네, 그 예. 얘기를 또 진지하게 예. 나중에 해보는 걸로 진짜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에 한번 놀러 갈게요. 예. 네네네. 자 이번에 이 진심에 대한 가수 별 씨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냐면은 네. 친한 분들한테 다 이걸 일일이 연락해서 진심 챌린지를 이어나갔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또 영상 많이 봤고 예. 원래 아까도 저희 얘기했지만 이 잘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신 성격이 잘 아닌데 처음 해봤어요. 정말 그러니까. 처음 해봤고 이게 될까 싶었고 뭐 이렇게 부탁드리는 분들이 다 해주실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요 중에서 몇 분만이라도 좀 되면 시간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친한 친구 가수들한테 먼저 부탁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흔쾌히 제가 막 쭈뼛쭈뼛 장황하게 막 안녕 난데 예. 어. 내가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장황하게 소신, 우리 소신파들 예. 너무 미안해 너무 웃으면서 야 뭘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해줘 하면 되는데 나는 코리아 이러면서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겠다고 오케이 해준 친구들이 이제 제 친구들인 뭐 이석훈 씨, 태희 씨, 나윤건 씨 뭐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고영배 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네. 백지영 언니 어라 뭐 소향 정인 이런 분들은 정말 친한 분들이어서 그냥 네. 그냥 단번에 오케이를 해주셨고 구성이 너무 괜찮은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 라인업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욕심내기 시작했더니 이분들의 이제 이름을 막 좀 팔아서 아하. 지금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도 도와주는데 들어왔다 지금 너네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꼬시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여기 써주셨네요 김범수 김종국 영케이 이효리 언니도 해주셨고 백지영 언니 이만별 소양 에일리 10cm 뭐 연말 가요대상도 아니고 네, 헤이즈 신용재 임정희 영준 려욱 에이티즈의 종욱은 뭐 나성호 씨 노을 정성화 오빠도 해주셨고 네 에이트의 이현 씨 그리고 옥주현 언니 이혜리 K윌 진짜 많네요 다 읊으셔야 되는군요 혹시라도 빼먹으면 안 될까봐 네 알리 양세찬 또 해줬고 또 스윙스 송은이 언니 해주셨고 송은진경 허니제이 리아킴 뭐 엄청 진짜 많은데 역대급 근데 챌린지가 돼버렸어요 약간 개그맨 쪽 계열은 네 거기 양세찬 한 명 아니 양세찬 양세영 형제도 있었고요 그쪽 한 명이네요 그리고 아니 또 있는데 뭐 개그맨 그렇죠 우리 제작진이 지금 홍진경 송은이를 썼는데 송은이 선배는 맞는데 홍진경 누나는 아니죠 아니 개그맨은 아니죠. 아니에요 네 방송인 예예예 지석진 오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아 맞네 석진 선배도 해주셨고. 있고 네 재석 오빠도 해주셨고 네 자 재석 선배도 하셨고 재석 선배가 이런 노래를요 근데 중간에 꺾으셨어요 본인 노래로 사랑해 주기만 꺾으셔서 너무 수줍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저도 뒤늦게 남아 들어오시나요? 저도 알아서 없잖아요. 어머나 어머나. 예, 보는 아들하고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거부권이 없습니다. 아니 저 제가 왜 거부를 합니까? 예, 저도 제가 한번 해서 연습해 오신 거예요. 사랑을 하고 너와 내가 이별을 하면 노래 잘하시잖아요. 우리가 나눴던 이 노래들과 마음들. 제가 뭐 약간 살짝 가이드 빗나가실 것 같으면 들어올게요. 같이. 네. 알겠습니다. 저 리버브 좀 주시고요. 여기 여기 그럼 요쪽 여기 MR을 틀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수들 하는 거 있잖아요. 생으로? 없어. 예. 자, 잠 주세요. 예. 이거를 원래는 근데 만약 그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잡았는데. 예. 만약 제가 그냥 현장에서 만약, 그럼 요걸로 틀어 드릴게요. 그래요. 예. 제 걸로. 요거를 하면은 만약, 키가 어떻게 되죠? 샵 마이너스인가요? 제가 만약 하니까 제목을 만약으로 검색을 진심이거든요. 예. 네, 진심에. 자, 키가 어떻게 되나요? H 마이너스 B 플러스인가요? 네, 뒤에 챌린지용이 있습니다. 예. 오, 있어요? 만약 너와 사랑을 하고 너와 내가 이별을 하면 우리가 나눴던 이 노래들과 마음들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순간들 나 은근히 나 은근히 괜찮은 것 같은데?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봤죠? 또 뭐 웃길 거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웃음기가, 진지하게 합니다. 웃음기가 싹 빠졌어요. 지금 진짜. 보세요. 우리 또 강지수 실수리가 이거 듀엣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아니 근데 저는 그 유민상 씨가 그 가창력이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가창력이라는 것이 계신 것을. 네, 정말로. 아직 자녀 진짜 저 부족한데 잘 못해요. 말씀하실 때도 이 목소리 음성을 들으면 아는데. 네. 역시나 너무 좋네요. 그 노래방에서 하는 수준이고요. 잘 못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건 거죠. 우리 라이브를 한 곡 더 청해 들을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또 저녁 시간대여서 네네. 제가 발라드를 내리 두 곡을 부르면 또 퇴근길에 또 너무 또
또 슬퍼지실 것 같아서 아하. 제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보유곡 중에 밝은 곡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귀여워라는 네, 상큼 발랄한 곡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아, 좋습니다. 네. 혹시나 저녁 무렵에 혹시 졸음운전할 수 있으니까 차 막힐 때. 사실 요 노래가 그 10cm 권정열 씨랑 같이 부른 듀엣곡인데 아하. 네, 오늘은 제가 혼자 권정열 씨 부분까지 불러야 돼서 이제 뭐 운전하시거나 지금 네네. 이렇게 뭐 들으시는 분들은 네네. 같이 권정 네. 내가 권정열이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남자 부분 각자 네, 자기가 남자들 불러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자기라고 네. 생각하자고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노래가 2012년 10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게 10월에 별 씨가 하하씨 결혼하기 딱 한 달 전에 발표했던 그 곡이다 네 의도치 않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별 씨가 직접 작사를 했다. 오, 맞습니다. 가사를 그러면 얼마나 귀엽게 했는지 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별 씨의 곡 귀여워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린 정말 너울려 이제 알았어 넌 내게 딱이야 나의 반쪽이야 Oh baby honey candy chocolate 보다니까 더 달콤해 촉촉해 네 입술 I just wanna kiss you 아직도 귀여우면 어떡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뭐 느낌이 그대로 그냥 뭐 아유 이 10년 전 노래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보세요. 출출이 들어봐. 이렇게 여러분 이거 문자 이거 어머 누가 지시한 거야. 장민경 출출이가
언니 방부제 어디 거 드세요? 이모며 목소리며 어떻게 옛날 그대로인지 공고합니다. 하고 그러셨어요. 아, 네, 방부제는 먹지 않고 있고요. 네. 그냥 나이를 저도 똑같이 먹고 있는데.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약간 뭐 그래도 뭐 특별히 뭐 좀 하는 거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잠을 많이 잔다던가라든가 뭐라도 좀 하는. 잠은 거. 정말 못 자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좀 나아질까요? 아, 사람 제 얼굴 그냥, 꼴새가. 아 글쎄요. 그 노래 지금 네. 노래도 얘기를 하셨는데 노래 같은 경우는 네. 네. 좀 노력을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목은 네. 좀 관리 잘하려고. 네. 목 관리도 못 관리지만 그냥 네.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제가 앨범이 나올 때마다 녹음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제가 데뷔 이제 2년 차네요. 이제 지나온 제 노래들을 쫙 다시 들어요. 네. 네. 그게 저의 루틴이에요. 새 앨범 녹음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정말 뭔가 가수가 변화가 없는 것도 네,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예전부터 제 목소리에 제 감성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제가 갑자기 뭔가 달라졌을 때 변화 성장하는 거랑 이게 막 그냥 이렇게 달라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또 다르죠. 네, 제가 갑자기 막 방향을 바꿔서 이상한 다른 창법이나 막 다른 감정으로 막 아 물론 락도 별만의 스타일로는 소화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갑자기 뭔가 오랫동안 제 노래를 들으셨던 분들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네? 느낌이 옛날 같지 않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되게 슬프실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 이제 많은 노래를 들어왔던 저도 팬심으로 같은 가수 그죠? 팬심으로 듣는 제가 들었던 선배님들 변함없으신 분들을 볼 때 그런 어떤 그 소녀 맞아, 맞아. 때로 돌아가는 맞아.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맞아. 그 목소리 진짜 우리 대선배님들이나 네. 진짜 맞아요. 우리 국민 가수로 받으신 분들은 진짜 딱 여전하셔 그냥 진짜 네 그래서 저도 좀 뭔가 그분들에게 그런 추억을 망치고 싶지 않다 약간 그러고 있다 네, 약간 그래 나도 어디서 봤는데 성우분들도 자기가 녹음해도 자기가 듣고 가는 맞아 자기가 느낌 그대로 살리려고 목소리도 나이를 먹는다고 하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의 그런 작은 노력을 좀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목소리도 여전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끊이서 나눌게요 광고 뿅 자 이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 가수 별씨 모시고 스페셜 초대석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이번 문자는 이거야겠네. 자 네. 이현건 추추리가 별님 저는 별님의 고향인 서산에 살고 있는 딸바보 아빠입니다. 하하님 스타일리스트 영진이의 친한 친구인데요. 영진이의 친구구나. 이 친구가 가끔 서산에 놀러오면 별님 얘기도 잠깐 나오곤 해요. 고은 누나는 진짜 인성이 천사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가수, 좋은 엄마로 좋은 날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이 보낸 이현건 출순이도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이분은 아니지. 모르는데. 네. 우리 여기 스타일리스트 맞죠? 네, 스타일리스트 본명이 실명 거론이 됐네요. 우리 영진이는 네. 맞거든요. 영진이가 서산에 친구가 있었네. 그래서 약간 네. 뭐 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손을 이렇게 약간 떨고 있었는데 좋은 얘기를 해줬네요. 아, 설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나쁜 얘기는 저희가 다 빼놨습니다. 저희가 빼놨으니까 나가면서 확인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배고픈 라디오 우리 출출이들인가요? 이름도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출출이. 저도 자주 출출한데 네. 맞아요. 저도 출출이의 반열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꼭 이제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 좀 하면서 네.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유민상 씨가 꼭 좋은 여자를 그거는 자 다음번에 3차 우리 대담은 그걸로 이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네.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오늘... 저는 계속 31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나중에 불러주세요. 감사해요. 자 지금까지 모든 진심인 가수 별씨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노래 별의 Fly Again 이거 들으면서 저는 3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